이번에는 골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강한 신문고 시간입니다.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께서 참 고치지 못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 해결해 볼 텐데 스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문정현 프로 어떻게 교정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스웨이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네. 기억을 해라 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굉장히 간단한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. 일단 우리가 어드레스를 썼을 때 무릎이 내 몸보다 많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? 백스윙을 할 때 원활하게 하체가 안 돌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앞에 나와 있는 상태면 굉장히 스웨이가 나오기가 쉬워요. 그래서 무릎은 내 몸보다 뒤쪽으로 향하게 어드레스를 취해줘야 된다. 첫 번째 포인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스탠스예요. 네. 스탠스가 굉장히 넓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회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치. 맞습니다. 역시나 네. 마찬가지로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밀릴 수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스탠스를 조금 평소에 섰던 것보다 한 발 정도만 좁게 쓴 상태에서 백스윙을 연습을 하게 되면 스웨이 문제는 조금 줄어들 거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. 공 하나를 오른발 뒤꿈치에 밟는 겁니다. 자, 제가 한번 스웨이를 한번 네. 표현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죠? 발목 꺾일 것 같은데요? 네. 맞습니다. 저도 지금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요. 공이 발이 미끄러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을 밟은 상태에서 이 오른쪽 뒤꿈치에 있는 공을 더 세게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스웨이가 훨씬 잘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게 뭔가 밟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밟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 되고요. 이렇게 옆으로 밟으려고 하지 않고 뒤꿈치로 밟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스웨이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. 굉장히 네. 간단한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네. 윤성 프로도 질 수 없잖아요. 제가 좀 짚어주세요. 그 준비한 질 수 없어요. 스웨이에 대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. 바로 이 손과 팔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많아요. 저는 네. 많이 본 것 같아요. 이 손하고 팔로 어떻게 백스윙을 만들어야 되지? 이런 생각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요. 몸의 축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따라갑니다. 그래서 사실은 백스윙을 시작할 때 손하고 팔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이 따라가죠? 네. 이러면 체중이 우측으로 다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. 손하고 팔이 아니라 몸통의 중심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. 몸의 앞면으로 백스윙을 드는 게 아니라 몸의 뒷면, 등허리. 등허리가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. 유연해요. 유연하죠. 헬스장에서 그 덤벨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원핸드 덤벨로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운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할 때 우측 등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. 우측 등이.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 때 시작하면 손하고 팔이 아니라 손하고 팔로 이제 백스윙 가는 게 아니라 이 등이 움직여야 됩니다. 이 등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탁 돌잖아요. 그러면은 손을 멀리 뻗을 필요도 없고 느슨하게 손팔 어깨에 경직되는 거 하나도 없이 느슨하게 제자리에서 백스윙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스웨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. 우측 등에 대한 느낌. 등이 움직이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이 스웨이 정말 많이 쉽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. 네, 네. 저희 다시 자리를 네. 이동해 볼게요. 오늘도 두 프로가 스웨이 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문정현 프로의 세 가지 포인트 그리고 윤성 프로가 말씀해주신 이 등을 좀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도 꼭 네.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골프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